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오늘 하게 될 게임은 제다의 전설 황혼의 공주이고요. 사실 이게 지금 플레이를 좀 했었는데 게임기가 멈춰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. 이럴수가. 저장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꺼졌어요. 일단 그건 그렇다고 치고, 그래서 본의 아니게 초반을 좀 진행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압니다. 원래는 오래되었고 기억이 안 났었는데, 지금은 그 연문 옆에 개구멍으로 들어왔고요. 연문 옆에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. 일단 쓸데없는 이벤트 같은 건 좀 스킵할 거고요. 일단 오늘의 목표는 저기 뭐지? 링크가 늑대루간에서 칼이랑 방패를 찾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정이 잘 안 되지? 칼이랑 방패까지 찾고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.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한마디로 40분짜리 데이터가 날라간 거죠. 게임기가 오래돼서 그런 건지 할 수가 없네요. 거의 쓰다가 꺼낸 거나. 사냥이 말을 안 듣죠. 옆에서 눈을 보죠. 다 넣었네요. 울타리 연습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어차피 돌아봤자 주는 것도 없는데. 빠르게 스킵을 했고요. 다음날 날이 밝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가씨가 칼을
선물로 집에다가 놓고 가실 거예요. 그리고 애들이랑 놀아줘야 되는데 그 뭐지 새총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. 원래 상점에 가면 아줌마가 고양이가 없어졌다고 난리를 치시는데 고양이를 생선으로 꼬셔야 돼서 일단 낚싯대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. 내가 날아오는 이벤트는 안 봐도 되는데 럭스를 입고 있었네요. 스킨이라는 걸 줄 건데 일단 애기 밥을 들고 아줌마한테 가면은 집에 데리고 가달라고 합니다. 집은 바로 옆에 있어요. 그러면은 낚싯대 얻을 수 있습니다.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잘 몰라요 사실. 그냥 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호박을 열심히 던져서 12 루피 정도 벌었고요. 낚싯대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을 거예요. 잡은 것 같습니다. 그냥 손을 들기만 해도 물고기가 위로 올라오죠. 놔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냥 놔주네요. 결국 한 번 더 잡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고양이가 훔쳐서 가네요. 그래요. 상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점 가도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15루피니까
15루피 딱 절반 모았어요. 30루피까지 모아야 돼서. 이 위쪽에 10루피가 있고요. 이럴까요? 여기 위쪽에 보집이 있는데 보집을 떨어뜨리면은 6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게 다예요. 야숨이랑 다르게 떨어져도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. 야생의 숨결이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. 25루피니까 5루피 정도만 더 얻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선택의 갈림길이네요. 앞에는 10루피. 여기는 5루피. 그리고 오우씨 무서워라. 아찔아찔하죠. 주고 남은 우유를 얻었습니다. 빈병을 얻으면은 두고두고 쓸 수 있어서 좋아요. 일단 목표했던 새총을 얻었고요.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아직도 할 게 잔뜩 남았어서 최대한 빨리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지금 거미가 있는데 그냥 올라가서는 분명히 공격을 하기 때문에 총으로 떨어뜨리고요. 아저씨의 선물인 칼을 얻어서 이제 애들이랑 놀아주면 됩니다. 총 두 번 놀아줘야 되는데 총으로 놀아주고 칼로 놀아주고. 이럴 수가, 가깝다고 까였습니다. 일단은 관역 다섯 개인데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. 관역만 주위가 끝나면은 이제 칼 이벤트로 넘어갑니다. 아니오를 하면은 게임이 진행이 안 됩니다.
체력인데 그냥 흔들었다가 욕먹었네요. 좀 잡기로 흔들으면 회전 배기. 점프 배기까지 끝냈고요. 이제 애들이 원숭이한테 홀려서 사라집니다. 건너뛰고 싶은데 안 건너뛰어주네요. 그냥 해도 한 50분 정도 걸리는 게임인데 50분이네. 50시간? 그래서 그냥 에코너를 타고 가시는 게 어차피 숲으로 가면은 울타리가 캐리너도 있어서 꿀 PD로 F1를 불러야 됩니다. 필론에서 영상도 그냥 아저씨한테 등불을 얻을 수 있어요. 등불은 공짜로 줄 테니 기름을 사라는데 지금은 그 앵무새한테 뺏어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쥐도 처리해줬습니다. 10루피를 벌겠다고 기름을 낭비했나. 거미 줄이 저렇게 튼튼한 줄이야. 그건 이제 필요 없고요. 일단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자물쇠로 잠가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서 자물쇠를 얻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초반에는 그렇게 안 어려운데 나중에는 길고 숨어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질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. 맵도 넣어있고 이게 뜨끔한 설사해서 노릇을 뺏고
레벨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굳이 몬스터들을 다 잡을 필요는 없어요. 레벨업을 시켜주면 모를까. 지극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신 뭐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져도 그렇게 싸울 수 있진 않죠. 레벨업 시스템이라기보다 하트 시스템? 체드가 있어요? 돌아있니? 건너뛰고 싶은데 건너뛰지 못하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마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역시 애들은 지알만 말하고 가네요. 사냥 집어넣기 이벤트를 한 번 더 하는데 처음에는 몇 마리더니 이번에는 20마리. 대포나를 타고 20마리를 집어넣습니다. 초식기까지 준비해주면 철저하게 우리가 얼마나 걸리는지 두고 보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죠. 우리에서 멀리 떨어지면은 잡아서 모아서 한 번 넣어줄까 합니다. 일단은 여러분들도 실수가 있을 겁니다. 쫓아오겠네. 빨개지는 쫓아오겠네. 이게 이제 들어갈 것 같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집어넣고 1분 50초가 걸렸습니다. 총장님이 본다고 하면 가야죠. 하나가 있어야 뭐 운반을 한다는데 사냥이 내려오고 있습니다. 스킵이 안 됩니다. 정면에서 받아서 A 버튼 잡고 있다가 방향키로 옆으로 던져주면 됩니다. 저기 나중 가면은 그 코로는족 이 굴러오는 거를 잡아야 돼서 나중에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.
처음 할 때는 한 번에 못 잡았었는데 이건 뭐 오랜만에 해도 한 번에 했네요. 목걸이를 안 주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목걸이를 뺏겼고요. 목걸이 없어서 괴물들이랑 싸우지를 못해서 링크가 잡혀가는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. 어차피 스킵할 거라. 아까 처음에 들어갔던 옆에 개구멍으로 들어갈 거고요. 이건 뭐가 잠겨 있을 거라서 이 이벤트는 넘어가겠습니다. 그럼 바로 성에서 늑대가 된 링크가 나올 거고요. 에프나의 에프나와 만남을 보게 될 감옥입니다. 여기도 뭐 스킵하겠습니다. 여기 파기 버튼으로 지나갈 수 있고요. 여기도 스킵. 지금 감옥을 탈출하러 가는 길인데 여기서부터 에프나가 그 센서 볼 수 있게 들려줍니다. 하지만 전혀 진행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센서는 쓰지 않을 거예요. 이렇게 응원하고 가면 이러시잖아요. 죽였던 것 같은데. 서로의 물을 열어야 바닥에 있는 가시를 피해서 옆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. 원래 좀 다른 방도 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쥐인 줄 알았는데 쥐가 아닌가 보네. 뭐 검은 몬스터. 지금 떠 있는 영혼들한테 다가가서 센서를 키면 강제 이벤트 같은 게 나오는 애들도 있어서 미드가 옆으로 또 넘어갔고요. 여기는 옆에 들어가기 구멍으로 들어왔습니다. 하여튼 영혼들이 자기 이야기들 하고 하는데 플레이 시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 다 스킵했습니다. 여기도 다 스킵할 거고요. 여기 떨어지는 위치라서 미드나가 이제부터 발판을 알려주고 점프를 도와줄 거예요. 버튼이랑 A 버튼만 누르면
잡아주죠. 여기 주대 올라가는 게 좀 고난이던데 한 번 올라가면 그냥 방향키 위만 누르면 돼서 어렵지 않습니다. 어려운 거 그냥 안 되는 거 같아요. 그래도 여기 발판에 돌 위에 올라가면 프리치를 달려주고요. 성부 볼 필요가 없으니 넘어 스킵했습니다. 30분씩 하면은 아마 한 세 달쯤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것도 길이랑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. 시간도 푸른 시간인데 여기 내부 넓고 그런 점도 생겼죠. 일단 던전으로 가면 모으게 하고 성 바뀌어서 또 했던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지금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드디어 하이라이 성 최상층에 제다랑 만났고요. 여기까지 오는 데만 30분 정도 걸렸습니다. 자잘한 거 다 스킵하고 여기서 건너뛰면은 이제 마을로 돌아가고요. 해서 방패를 최대한 빨리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던전 하나를 30분 만에 깰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. 워낙 던전이 커서 야생의 소교를 막 자잘하게 쪼개놔서 메인 던전이 4개밖에 없는 것 같아. 그런 게 아니에요. 다랍지가 말을 거네요. 말하는 다람쥐란 사실 뭐 동물들이 다 말을 합니다. 이쪽 목소리가 크다고 하는데 대충 이쯤에서 특혜를 하면 됩니다. 어떻게 늑대를 보고 괴물을 보고 할까요? 일단 첫 번째로 저기 바로 옆에 방앗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옆에 아저씨가 괴롭히거든요. 여기 돌 위에서 배 너무 멋있어 있는데 아저씨를 내쫓을 수 있습니다. 여기 위로 올라가면 드디어 방패를 얻을 수 있고요. 지금 보면은 저기 건너편에 걸리는 게 방패입니다.
그럴까? 뭐하러 어렵게 떨어진 건지. 두 번 부딪히면 방패가 떨어지고. 어들에서 얻었던 인사 보여라고 뭐라고 하네요. 두 번째는 애기 집에 가서 칼을 훔쳐와야 됩니다. 여기는 아저씨가 손잘 들고 있어서 봉으로 와서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. 걸리면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요. 문을 못 쓰기 때문에 센서로 빛나는 부분으로 집 안에 들어왔고요. 칼과 방패를 다 얻었으니 일단 마을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던전이 필로네 숲인데 칼도 없고 방패도 없던데 바로 가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칼과 방패를 얻었으니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